고혈압은 혈압이 수축기에 120mm Hg, 이완기에 80mm 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 수가 2005년 400만 명에서 2009년 529만 명으로 최근 5년 새 32.2%가량 늘었습니다. 패스트푸드라든지 기름진 음식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인구의 증가가 고혈압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와 더불어 고령 인구의 증가 역시 고혈압 인구 증가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방치하면 합병증으로 협심증,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혈압을 측정해야만이 우리가 고혈압이다라고 진단할 수 있고요. 그 외 자각 증상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숨이 찬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대개의 경우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에 의한 증상이고, 식생활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활요법만으로는 혈압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혈압제를 이용한 약물치료를 꾸준히 병행해야 합니다. 체중 조절을 하고 운동을 많이 해도 실제로 혈압 조절 효과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혈압은 약물치료에 의존하실 수밖에 없죠. 물론 개인에 따라서 자기한테 적합한 약물을 선택하려면 전문의사의 진찰을 받고 상담을 하셔야 되고, 최근 국내 한 제약사에서 개발된 신약은 대한민국 기술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하루 하나만 먹는 고혈압 치료제들이 개발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고 손쉬워진 것입니다. 최근에 국내 회사에서 만든 항고혈압제가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 항고혈압제가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 효과나 효능 면에서 매우 뛰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항고혈압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은 60대 이건희 씨. 올해 초 혈압이 안정된 후 항고혈압제 복용을 중단했다가 최근 고혈압 합병증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 3-4개월 끊었는데요. 머리가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고 자다가 자꾸 일어나지고. 이처럼 치료와 중단을 반복하면 고혈압 합병증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혈압약을 투약하기 전에는 혈압이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증가하지만 투약하던 약물을 중단하면 갑자기 혈압이 과도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심장이나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되고 합병증 장기 손상이 더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는 흔히들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맞는 치료제를 하루 한 번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의들은 강조합니다. 헬스조선 김태열입니다.